안녕하세요. 아재TV 인사드립니다. 오늘은 또 하나의 재미난 장난감 하나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오늘 여러분들께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그 스카이마샬이라는 이 비비탄 총은 아니에요. 비비탄 총은 아니고 어린아들이 가지고 노는 모델건이라고 하기도 그렇고 아무튼 뭐 플라스틱 조각이 발사되는 장난감 총입니다. 역시 이 제품은 청년이신연구소에서 제품을 무상으로 보내주셔가지고 이렇게 리뷰 영상을 촬영을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디까지나 제 개인적인 생각을 한번 여러분들께 보여드리고 이 제품이 과연 지금 판매하고 있는 3만 원 조금 안 되는 금액대에 구매할 메리트가 있는지 한번 박스를 열어보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려고 해요. 뭐 제조회사는 여기에 있는 뭐 하여튼 제가 한자를 잘 몰라서 있는 중국의 회사고, 마찬가지로 저번에 리볼버 제가 영상을 한번 찍은 적이 있는데, 요 14세 이상 사용이 가능하다는 것, 그리고 뒷면은 요렇게 한자와 영어가 섞여 있는 설명 내용들, 뭐 그렇게 돼 있어요. 아무래도 요 박스 자체가 지금 이제 국제 택배로 오다 보니까 조금 손상이 됐는데, 뭐 크게 의미는 없을 것 같습니다. 박스를 한번 열어볼게요. 이렇게 열어보시면은, 이게, 스티로폼 비슷한 스펀지도 아닌 이런 형태라고 된게 있고, 이렇게 열면은, 요런 식으로, 스카이 리볼버, 스카이 마샬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 또 안에는 또 스카이 리볼버라고 되어 있네요. 설명서가 있습니다. 이 설명서는 한번, 요렇게, 총에 대한, 이 장난감 총에 대한 설명이니까, 한번 읽어보실 분들은 읽어보시고, 뭐, 굳이 설명서를 안 읽더라도 제품을, 보는 데는 크게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이런 스티로폼 박스 안에 이렇게 총이 딱 자기 모양에 맞게끔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실제 들어있는 제품, 그 스카이 마샬이라는 본체 한정, 그리고 여기 이거는 통째로 뜯어지는데 여기 보이는 이런 식으로 또 안으로 들어갔어. 탄피 플라스틱 탄피 8개, 그리고 탄창. 플라스틱 이 탄두죠, 탄두. 요 탄피에 이 비비탄이 아닌 요 플라스틱 탄두가 꼽혀서 발사되는 방식이에요. 그리고, 리볼버용으로 쓰기는 용도인데, 이게 그 스피드 로딩, 뭐, 을 하기 위한 요런 고무로 된 제품인데, 이게 제가 써보니까 뭐좀 그렇게 편하지는 않더라고요. 스피드 로딩이 되는지는 모르겠어요. 총, 이, 탄은 지금 여기 보이는 12개의 탄, 그리고 여기 하나 더 들어가 있습니다. 이미 제가 개봉을 해서 한번 테스트 사격을 한다, 하나 뜯어서 사용을 했기 때문에 안 들어가 있는데, 여기 12개, 6개, 한 줄에 6개씩 이게 2개가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탄피는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총 8개가 있는데, 요 뒤에서 이렇게 누르면은, 탄피가, 이렇게, 네. 나왔죠? 요런 식으로 된 탄피가 총 8개가 들어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박스를 한번 치워놓고 한번 설명을 드려볼게요. 이그 스카이 마샬이라는 이 제품, 이 제품 되게 특이합니다. 특이한 게, 실제로 이 제품이 실총에 있어요. 그 독일의 뭐, 무슨 사야? 이거 영어로 적혀 있던데, 콜스. 제가 이 발음을 어떻게 읽어야 될지 모르겠어요. 여기에 보면 로고가 있는데, 요거 제가 검색을 해보니까 독일 회사에서 이 스카이 마샬이라는 이 제품으로 리볼버 실총을 그 제작해서 판매를 하고 있고요. 실제 총의 사이즈보다는 약간 한80% 정도 되는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것 같아요. 전체적으로 뭐 길이라든지 무게라든지 이런 걸 보면은 실총의 그것은 아닌 것 같아요. 예, 그런 식으로 이제 실제 저는 이거는 실제 총이 아니고 그냥 단순하게 요런 식으로 된뭐 장난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실총이 있다는 거 상당히 재미있는 내용인 것 같습니다. 오른쪽 면을 보시면은 이쪽에 스카이 마샬이라는 글자가 프린팅이 되어 있고요. 전체적으로는 이 프레임 자체는 플라스틱으로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요 탄피가 들어가는 요 실린더 부분, 그리고 해머 부분, 트리거 부분, 요런 부분들, 그리고 요 앞쪽에 칼라 파트가 칠해져 있는 이 아웃바렐 이 부분, 그리고 사이트. 프론트 사이트, 리어 사이트죠. 이게 뭐 사이트라고 하기도 그런데 아무튼 글록처럼 형태로 생겨 있는 프론트 사이트와 리어 사이트 이 부분들은 다 메탈 금속 재질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전에 제가 그 저기 이거 전에 청년이신연구소에서 보내주신 그 리볼버와는 다르게
요 이 그립 부분의 이 마감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상당히 깔끔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다른 리볼버와는 다르게 여기 있는 요 레버, 요 레버를 당겨서 이 실린더를 옆으로 이렇게 빼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실린더 회전 역시 지금 돌아가는 것처럼 상당히 잘 돌아갑니다. 부드럽게 잘 돌아가게 되어 있어서 우리가 그 리볼버의 감성, 이렇게 실린더를 돌리는 이런 느낌과 탄을 삽입하는 이런 느낌으로 리볼버를 많이 남자분들은 애용을 하시는데 그런 부분에 있어서는 합격점을 주고 싶어요. 하지만 실린더를 이렇게 체결한 상태에서 이렇게 돌리게 되면은 생각보다 부드럽게 돌아가진 않아요. 원래 이게 뭐 정상이겠죠. 이 안에 이렇게 소리가 뺑 경쾌하게 이렇게 여러 발 돌아가면 좋은데 그렇게 뭐 경쾌하게 돌아가지 않지만 그래도 지금 요 안쪽에 있는 어느 부분에 걸려가지고 이 실린더가 돌아가는 락 같은 거겠죠. 그런 부분에 걸려서 이렇게 돌아가는 느낌이 난다는 거 상당히 괜찮을 것 같아요. 그거 외에 뭐 특이한 점은 없습니다. 다만 조금 제가 봤을 때 괜찮았다라고 하는 부분들은 요 실총에 있는 부분들, 이런 나사 부분들이 일자 나사를 그대로 적용해서 재현했다는 거. 그리고 조금 아쉬운 거는 반대쪽 왼쪽 면에 보면은 요 피카트니 규격의 레일이 있습니다. 그래서 실총 같은 경우는 20mm 피카트니 레일 규격에 맞춰져 있는데 요 스카이마샬 이 장난감 제품은 이게 축소형이다 보니까 이게 20mm 피카트니 레일 규격보다 조금 작습니다. 그래서 이런 피카트니 레일 규격에 맞는 이 라이트를 옆에 꽂게 되면은 이게 체결이 안 돼요. 지금 보시는 것처럼 체결이 안 되고 크기가 안 맞습니다. 그래서 그런 점은 조금 아쉬운 부분이지 않을까라는 뭐 생각입니다. 뭐 요런 총에 요렇게 라이트 뭐 장착은 하진 않겠죠. 아무튼 어쨌든 간에 레일 규격은 피카트니 레일을 같이 보이지만 레일 규격은 20mm 레일 규격에 보다 작기 때문에 안 맞다라는 거 참고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의 특징 중에 또 하나가 있다라고 하면은 바로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 두 가지를 다 지원한다는 거죠. 우리가 해머를 당겨서 이렇게 격발시키는 싱글 액션 방식과 트리거가 해머가 내려가 있는 상태에서도 트리거를 당기게 되면은 해머랑 같이 연동이 돼서 이런 식으로 더블 액션 방식으로도 동작을 한다는 거 참고를 하시고 요 차이점 뭐 싱글 액션과 더블 액션의 이 뭐 탄 속이라든지 이런 거 차이가 있는 건 아니고 뭐 트리거 감이 싱글 액션으로 하게 되면은 조금 더 가벼운 트리거 감을 느낄 수가 있고요. 더블 액션은 아무래도 트리거 감이 조금 더 무겁겠죠. 예. 그리고 이 제품은 특이하게 그 실린더 안에 있는 압축 공기를 이용해서 발사하는 방식이 아니에요. 이 제품은 지금 해머를 이렇게 당겼을 때 뒤쪽에 하얀색 플라스틱 있죠. 이 부분이 이렇게 눌러져서 발사를 하게 되면은 요 안쪽에 있는 이 하얀 플라스틱이 앞으로 튀어나오게 됩니다. 튀어나오게 돼서 이런 식으로 격발이 되는 방식이고요. 탄피와 같이 연동이 돼요. 탄피를 보시면은 탄피 앞쪽에 이렇게 스프링이 들어가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요 안쪽에도 스프링이 들어있어요. 앞선 영상에서 설명드렸던 요 플라스틱 탄두를 분리를 하면은 이런 식으로 탄두가 나오게 되는데 요거를 탄피의 위에서 이런 식으로 눌러서 딸깍 꽂게 되면은 이런 식으로 탄두가 들어가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뒷면에 있는 이 해머 실총과 좀 비슷한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요 해머를 뒤에서 지금 이거 제가 눌러지네요. 이런 식으로 장전이 된 상태에서 요 뒷부분을 눌러서 격발하는 방식이에요. 그래서 요 안에 있는 이 하얀 부분이 눌러져서 격발이 되는 방식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한 발만 놓고 한번 테스트 격발을 한번 해볼게요. 이런 식으로 넣고 장전이 됐습니다. 요 상태에서 이렇게 보시면은 안쪽에 보이실지는 모르겠는데 아무튼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딱 하면은 이런 식으로 발사가 돼요. 탄속 자체는 뭐 거의 무의미합니다. 무의미하기 때문에 탄속은 거의 없다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또 하나 재밌는 점은 이 제품 제가 앞서 설명을 드렸죠. 이 제품에 이렇게 탄피를 이렇게 제가 일단 한번 장착을 해 볼게요. 탄피를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하고 지금 이렇게 6발을 장착을 했습니다. 이런 식으로 장착을 한 다음에 딱 하면은 이렇게 체결이 되죠. 그렇게 해서 이런 식으로 격발을 시키고요.
또뺄 때는 이 레버, 실린더 분해 레버를, 실린더 오픈 레버를 누른 상태에서 딱 하면은 이게 열리게 됩니다. 열리게 되고, 이렇게 하면은 이 탄피가 안 빠져요. 탄피를 빼는 방법은 요 실린더 앞쪽에 이 버튼을 이렇게 누르게 되면은, 예, 요런 식으로 탄피가 툭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요 상태에서 한번 눌러볼게요. 요런 식으로, 눌러져서 탄피가 튀어나오는 방식으로 되어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제품, 제가 플라스틱과 메탈이 섞여 있다라고 하죠. 전체적인 무게는 생각보다 조금 무거운 느낌의 245g이에요. 245g의 무게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앞서 제가 설명을 드렸던 스피드 로더의 이 사용법을 한번 설명을 드릴게요. 먼저 요 구멍에 탄피를 이렇게 꼽아줍니다. 근데 이게 규격에 맞는 건지 안 맞는 건지 좀 빡빡하게 들어가는 느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이게 생각보다 좀 빡빡하게 들어가요. 예.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총 6발의 탄피를 장착을 한 다음에 요 위에서 요런 식으로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씩, 한 발, 한 발. 탄두가 작아서 잘 잃어버리는 것 같습니다. 방 안에 온데 굴러다니는 것 같아요. 예, 한 발,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체결이 다 됐습니다. 가까이서 보시면은 안쪽에 이렇게 이제 그 스프링에 의해서, 장력에 의해서 이렇게 장전이 된다는 것. 그리고 또 재밌는 것은 이렇게 레버를 당긴 다음에 요거를 세게 힘을 주면은 요런 식으로 실린더가 분해가 되거든요. 분해가 되면은 요런 식으로 한 발씩 한 발씩 넣으면 되는데 그냥 손으로 넣는 게 생각보다 빠릅니다. 그냥 손으로 넣겠습니다. 요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자, 요런 식으로 총 6발의 탄을 넣습니다. 탄을 넣고 한번 또 돌려줘야 되겠죠. 이렇게 돌려준 다음에 정확하게 들어갔으면은 이 텐션에 의해서 딱 요런 식으로 장전을 하는 방식이에요. 한번 격발을 해보도록 할게요. 요런 식으로 한 발. 생각보다 이게 뭐 아프지 않습니다. 아프지 않기 때문에 생각보다 이게 많이 말이 뭐 14세용이지, 저기 뭐야, 조금 한 10세 정도도 뭐 사용할 수 있을 것 같다라는 뭐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무튼, 요런 식으로 사용한다는 거. 그리고 다 쏘고 나면은 탄피를 뺄 때는 요거를 한번 이렇게 눌러서 요렇게 탄피를 뺀다는 거. 요거는 상당히 편한 것 같습니다. 옵션으로 이 탄피 역시 추가로 구매가 가능하고 또 메탈 탄피도 있다라고 하니까 조금 뭐 집에서 이렇게 그냥 이렇게 리볼버의 감성, 요런 느낌의 리볼버의 감성을 뭐 쓰고 싶은 분이 계시다라고 하면은 저는 금속 탄피를 같이 구매를 해서 사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그 청년이신연구소에서 보내주신 스카이 마샬이라는 요 에어소프트 건은 아니지만 그래도 우리가 사용하고 가지고 놀수 있는 장난감 총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고요. 제가 개인적으로 요즘 느끼는 거지만 에어소프트 건에 대한 규제라든지 이런 것들이 좀 빡빡해지고 아직까지 뭐좀 풀린다고는 하지만 빡빡해지고 하는 걸로 봐서는 어떻게 보면 차라리 그냥 이렇게 수정탄이나 요런 진짜 장난감이지만 생각보다 퀄리티 나 완성도가 조금 높은 제품들이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지금 요 제품도 개인적으로 요렇게 해가지고 뭐 책장에다가 걸어둔다든지 꽂아두면 상당히 이쁠 것 같아요. 멀리서 보면 누가 장난감인 줄 알까요? 요 칼라 파트가 있으니까 장난감인 줄 아는데 그냥 콜렉터 분들도 요런 식으로 총을 좋아하시고 총을 모으는 분들이 있다라고 하면은 차라리 제 개인적으로 그냥 요런 것들 사서 그냥 저렴한 금액으로 총을 수집하는 것도 뭐 나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또이총또 생각보다 예, 총이 작아요.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니기도 편하고 그렇다고 해가지고 절대 이 총의 탄속이 약하다고 해서 사람을 향해서 이렇게 총을 절대 쏘아서는 안 된다는 것 마지막으로 한번더 말씀을 드리고 영상을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이 시간에 또 다른 재밌는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아마 다음번 영상은 제가 쇼츠라든지 이런 것도 많이 올렸는데, 부산에 새로 오픈하는 궁기식 코리아에 방문하는 영상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8월 초에 오픈한다는데, 제가 8월 초에까지 일정, 업무 일정이 너무 많아서,
그거는 그때 가서 다시 한번 영상을 올리도록 하고, 오늘은 마지막 다시 한번 청년이신연구소에서 무료로 제품을 제공해 주신 스카이마샬이라는 장난감 총을 여러분들께 설명을 드렸습니다. 구입 링크는 댓글 고정란에 달아놓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 또 다른 재미있는 제품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